4일째 저기 야타로군, 정말 괜찮아? 둘만 있고 싶었어. 수상해. 실례하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네. 아주머니 외출하셨구나. 그게 그러니까 둘뿐이라는 거네. 나는 히나타를 집에 불렀다. 호노카에겐 말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외출이라 둘뿐이었다. 왠지 좋은 분위기가 되어서 나는 히나타를 집에 넘어뜨렸다. 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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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우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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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야, 이거 봐. 진짜. 와, 대박이다. 이건 보여줄 수 있어. 야타로군, 정말 대담하다니까. 저기 히나타는 야타로군이라면 무슨 짓을 당해도 괜찮아. 야타로군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치마를 들춘다. 춘천을 누르면 치마를 들추겠지. 예. 춘천을 누르면 치마를 들추겠지. 비제이가 치마를 들추겠지. 치마를 들출 수 있겠지. 대박사건 진심. 와, 간첩님이 병선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마를 들추면 안 보여줌, 안 보여줌. 대대. 정말이지, 야타로군 변태. 하지만 어째서일까. 조금 기뻐. 좀 더 대담한 짓 해도 된다고? 옷을 벗긴다! 옷을 벗긴다! 어떡하면 좋지? 옷을 벗겨야 하나? 옷을 벗겨볼까? 대댓! 와! 앗! 야타로군 변태? 왠지 부끄럽네. 뭐 보여달래 자꾸. 보여달래. 아무것도 안 입은 게 아니라는. 속옷을 입었는데 안 보여줄 거라는. 선타가 짜오님 초콜릿 44개 고맙습니다. 왠지 부끄럽네. 잠깐, 정말 그렇게 지그치 보고 너무 보면 안 돼. 야타로군 꿈 같아. 야타로군과 이렇게 있을 수 있다니. 저기 야타로군 상냥하게 해줘. 낙인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번역해주신 분이 별풍선 썼어. 히나타는 사실 이런 거 처음이니까. 약속이라고. 브레지어를 베낀다. 반수를 베낀다. 스바라시 ですね. 스바라시 ですね.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야릿한 예, 야, 아, 야릿하네요, 예. 아,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예, 야릿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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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징징나님 초콜릿 20개 감사합니다. 팬티를 벗긴다. 띠르딘 띠르르르르딘. 뭐야 이거? 웃기지가 않네. 나는 필요 없나? 어? 오늘은 같이 그 오노카. 뭐야 그거? 손에 든 거. 아. 아. 아, 아니. 그게 말이야. 야. 나 말이야, 야타로를 좋아해. 그래서 방해하려고. 로. 저기 말이야. 야타로! 일어나라고, 이 잠꾸러기야! 정말이지, 겨우 일어났네. 안녕? 가위에 눌린 것 같은데. 무슨 무서운 꿈이라도 꿨어? 뭐, 너라면 어차피 또 야한 꿈이나 꿨겠지? 알고 있으니까. 어째서 내 방에? 뭐? 잠깐만. 벌써 잊어버렸어? 저번에 문자 보냈잖아. 오늘은 둘이서 좋은 짓 하자고 약속했잖아. 응? 좋은 짓. 그래서 나. 아, 고객님이 보내서 오셨어요. 아, 진짜요? 설마 그것도 잊어버렸다고 하려는 건 아니겠지? 기가 막히네, 정말. 너 정말 너무한 녀석이야. 나와의 약속을 잊어버리다니. 아침인가? 그래. 지금까지 남자잖아. 그냥 꿈을 꾼 것이다. 나는 길고 긴 악몽을 꾼 것이다. 평소처럼 눈을 떴다. 그저 그것뿐이었다. 히나타는 도쿄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도 나와 호노카트일 뿐이다. 사실 나는 알고 있다. 히나타가 돌아올 거라 믿고 기다리고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는 호노카와 사귀고 있었다. 히나타와 이어지는 운명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렇다. 이게 현실이다. 야타로, 나 이번에야말로 솔직해질 테니까 제대로 나를 봐줘. 딱히 너를 위한 건 아니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모든 걸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좋아해, 야타로. 호노카의 얼굴이 나에게 다가온다. 입술이 닿는 그 순간이었다. 내 눈에 희미하게 비친 것은 호노카의 뒤에는
신경 쓰이는구나. 저 상자가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 알고 싶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들어있어. 나는 깨달았다. 현실 도피를 하고 있던 나는 결국 진짜 세계에 당면하게 되어있다. 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려 했다. 오라?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잘 보니 내 몸은 로프로 묶여있었다. 누가 나쁘다고 생각해? 저기 누가 나쁜 것 같아. 너야 너. 히나타를 선택한 네가 나쁘다고. 그때 네가 나를 선택했다면 이런 일이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 마음에 안 들어? 하?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면? 너라면 이 미래를 보지 않는 방법 알고 있지? 저기, 하지만 말이야,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건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아?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서 너는 어차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네 뇌리에 기억에 새겨질 테야. 나라는 존재를 잊지 마. 내가 있었다는 걸. 내가 이렇게 너와 있었다는 걸. 돌아와도 잊지 마. 나는 언제나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사랑해. 호노카가 바지를, 팬티를 벗겼다. 나의 주태가 그대로 보인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도망치도록 힘을 꽉 주어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로프는 단단히 묶여있어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했다. 호노카는 손에 든 가위를 크게 열고선 나의 고객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트루엔드 원 전율. 내가 고자라니. 아니. 자, 이제 마지막 엔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으로 밖에 나가서 또 나가서 자 역으로 똥똥똥똥똥똥똥. 아니네. 뭐야 여기 어디로 가야 돼? 아, 공원이구나. 이건 스킵 좀 하겠습니다. 대헷 대헷. 야타로군 안녕. 안녕. 또 지각이네. 오늘은 뭘 쓰라고 할까? 별풍선? 그만하자 호노카. 별풍. 정말 히나타는? 좋아. 미안해. 히나타가 사갈 일 아니야. 지구 보는 필수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이야, 히나타가 게임센터에. 이 주변에 게임센터라면 역 안에. 물론 너도 갈 거지? 간첩님 세 개 감사합니다. 그렇지? 가자. 출발. 퍽페이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으로 간다.
어쩔까?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다. 둘이 놀랬어. 지구 오는 필수님 세 개 감사합니다. 뭐? 진짜? 뭐야, 야타로, 너 그런 카와이한 물건 좋아했어? 히나타, 어리둥절이야. 야타로군, 토끼 인형 소중히 가지고 있어. 뭐, 나는 상관없지만. 이걸로 된 것이다. 누군가를 얻는 것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하지 않아. 모두가 계속 함께 있기 위해 누군가에게도 주지 않는다. 이건 내가 가지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해도 내가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는 결과라도 우리들은 계속 추천해주세요! 예,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 37분이네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미님, 라스트 스탠드님, 예, 모팅님, 마메르님, 버질입니다님. 아, 두 분만 해주시면, 아, 역시 스무이. 우리들은 계속 셋이서 있을 수 없다.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서로 나눌 수 있다. 힘든 것도 슬픈 것도 서로 나눌 수 있다. 훌륭한 도무다치다. 내 소원은 딱 한 가지. 그저 소중한 나날이, 사람이, 일상이 부서지지 않기를. 배드엔드, 재미없는 이야기. 끝인가? 그렇군.